안녕하세요. 숙자 언니예요. 셋째 언니네 시골집 마당입니다. 셋째 언니가 딸기 바구니에 바이솔 심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딸기 바구니에 구멍 뚫었습니다. 흙은 부엽토입니다. 언니네 산에서 조금 퍼왔지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셋째 언니네는 산골입니다. 집 옆이 산이기도 하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셋째 언니네 산과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엽토를 조금 가져왔고 주위에 이끼 돌은 말할 것도 없고 바이솔 키우기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좋은 조건에 있겠네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원생활 하시는 분은 밭흙이나 일반흙으로 하시고 도심에서는 시중에서 파는 흙으로 조금 낮게 심으셔도 상관없겠죠. 배수, 물 빠짐만 잘 되고 햇볕만 있으면 바이솔은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꿉꿉한 장마철에 배수 관리 잘 하시고 확인하시어 바이솔을 잘 키우시면 좋겠네요. 아니 그래도 물 빠짐이 안 되는 곳에서는 임시 비가림이라도 해야 하겠지요. 바이솔도 다육식물이기 때문에 물 먹으면 바로 주저앉지요. 부디 다른 영상들도 보시고 참고하시오. 즐거운 바이솔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중으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왔어요. 저도 왔어요. 네, 밥 먹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저거 또 우리 집에 저기가 있어. 동네 우리 아니고 우리 개인. 아니 이거. 딸기 바구니? 딸기 바구니. 딸기 바구니 구멍을 뚫었지. 송곳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바이솔은 이렇게 깊지 않아도 되니까. 흙은 언니. 흙은 이거 우리 산에서 부엽토 하고 거야. 부엽토. 부엽토. 그래서 우리 조그만 거니까 금방 하지 뭐. 넓게 해도 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이쁘긴 하지만. 다 하는 걸 보여달라 그래서. 그래? 응, 예. 흙은 높이 쌀 수도 있고, 그냥 작품이 조그마하니까 너무 높이 쌀지 마시고, 쌀지 마시고, 이런 거만. 쌀도 좀. 흙 배합에 뭐 특별한 건 없어. 없어. 그냥 이거 부엽도 그대로. 그냥. 우리 산에서 조금 가져온. 아까 산에서 가져온 산에서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익기. 익기 쉬울 거거든. 물 좀 주세요. 끊었다고 해. 물 여기다 담아놓고 적시는 게 가장 좋긴 해. 이렇게. 예. 그 구멍 뚫어야 돼요. 홍보가 뚫어야 힘들었어.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익기 쉬우는 거는 옛날 했으니까. 예, 네, 많이 보시면 지금 화분이 없어요. 지금 화분 사야 되는데. 화분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사 일단 있는 대로 저기. 네. 자, 이렇게 해서. 너 물 주는 것도 보통 저게 또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는 거는 이제 맨날 해가지고 다들 잘 아시겠죠? 뭘 심어줄까? 뭐 언니 저기 자고 따는 거. 자고 따는 것도 있고 자고 많이 있으니까. 이거 누가 따요? 여기 가면 되고. 뭐 어떻게? 그냥 누가 따볼게요.
자, 이제 야, 물 좀 주세요. 여기 깨끗하게 물 좀 한번 주고 싶게. 주워봐, 제대로 좀 해봐. 아니, 너 언제까지 됐어? 너무 됐어요, 됐어. 자, 이제 오늘 심을 거를 뜯어야지요. 물을 심을까요? 벨벳 심어줄게, 벨벳. 언니, 근데 벨벳은 아직 꽉 안 찼는데? 아니야, 이게 커지거든. 떼서. 지난번에 벨벳 이거 다 떼서 전부 다 심어놨어. 그래야지 크지, 또. 별로 안 크니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선생님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더 좀 심어도 돼. 떼는 거는 벨벳을 따온 벨벳을 심습니다. 그거라도 장사도 나가나. 이렇게 이끼 속으로 쏙 들어가게. 뭐 이제 심는 거야. 이제 조금 드물게 심어 놓으면 나중에 훨씬 크고 또 자꾸 네. 대충 심어도 다 잘 자라요. 일단 그렇다고 대충은 아니지. 제대로 심어야지. 우리가 한번에 딸기 사 먹고 많이 남겨 놔가지고 많이 심었지. 이걸 심어 놓으면 좋은 이유가 나중에 돌판에다가 심을 때 같을 때 이걸 그대로 떼가지고 바로 옮기니까 지금 돌판 같은 거 못 할 때 여기다가 많이 해놓으면 다리도 딱 잡으면 그냥 그 통째 떼가지고 그대로 옮겨 심는 거지. 벨벳이 좀 커야지 색깔이 보라색도 나오고 있으니까 잘 키울게요.